오늘은 체크, 벨벳, 스톤을 이용해서 무광으로 한 가을 네일 아트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손톱을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유분기를 제거를 해 주셔야 되겠죠? 유분기 제거할 때 요즘 많이 사용하는 그 제품이 있어요. 피오테에서 나온 프리퍼레이션 전용 액상인데요. 유분기를 제거하기도 하고 또 마무리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중간에 붓 같은 거 정리할 때도 사용을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일단 유분기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덕용 사이즈만 있어서 저는 이런 튜브병에다가 조금씩 덜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유분기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트를 하실 때는 오른손 왼손 번갈아 가면서 다른 손가락에 아트를 하셔도 되고요. 양손 똑같이 아트를 병행하셔도 되거든요. 네, 이제 저는 오른손은 지금 미리 작업을 해놨고요. 오른손하고 다른 방법으로 작업을 할 건데 일단 제가 이 검지손에다가 벨벳 호피를 표현을 해볼 거예요. 이제 벨벳 호피를 하기 전에 베이스 코트를 다 발라야 되겠죠? 요즘 제가 베이스 젤을 사용할 때 이렇게 이 병에 들어있는 베이스 젤을 하나만 바르니까 좀 얇은 느낌이 있어서 물론 밀착감은 좋긴 한데 이 베이스 젤 하기 전에 이 통젤 베이스를 먼저 한번 얇게 바르고 네, 그리고 나서 이걸로 하는데 좀 두껍게 바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쓰시면 좀 안 돼요. 한 가지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두껍게 바르지 않고 얇게 바르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사용해서 베이스 코트를 발라보니까 조금 더 유지력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요즘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통 베이스 젤을 발라볼게요. 모든 이 젤을 바르실 때 너무 큐티클 라인까지 끝까지 바르시면 나중에 뜨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근접해서 약간 띄우신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사이드 쪽도 마찬가지 너무 옆에 끝까지 붙지 않게끔 작업하실 때 깔끔하게 그 대신 발라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가까이까지 깨끗하게 이제 매니큐어 바르듯이 했더니 좀 사이드가 뜨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짝 띄워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큐어링 30초 하겠습니다. 통 베이스 젤을 바르고 나서 네, 병 타입으로 다시 한번 얇게 발라주시고요. 30초 큐어링 하겠습니다. 제가 젤을 하고 나서 좀 남아있어서 너무 지저분해 보였는데 일단은 제거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작업하는 것만 먼저 할게요. 벨벳을 할 건데요. 벨벳 하기 전에 다른 데는 컬러 젤이 들어가는데 벨벳은 바로 클리어 젤 하고 나서 위에다 벨벳만 올리고 끝낼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이감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클리어 젤로 지금 요거는 켄지코에서 나온 네 마약 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옆으로 번지듯이 제가 저도 위에서부터 그냥 끌어 당기고 이렇게 바르는 식으로 해봤는데요. 러시아 분인 것 같은데, 러시아 분인데, 이 젤 하는 방법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볼륨감도 있고 하는 방법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요거 해보니까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이 방법으로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젤을 할 때, 너무 전체적으로 바르다 보면 좀 볼륨감이 살지 않아서 좀 안 좋은데 요런 방법으로 중간에서
양쪽 사이드로 넘어가고요. 사이드에서 위쪽으로 올려주면 좀 살더라고요. 이 볼륨이. 요즘 유럽 분들이 이 젤도 많이 하지만 아크릴을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이 보고 있는 편인데, 자, 이렇게 옆으로 보면 볼륨감이 조금 더 있죠? 네, 이렇게 옆에서 보고, 네, 볼륨을 조금 더 쓸어주고요. 클리어 젤은 이렇게 하고 조금 시간 텀을 두면은 옆으로 약간 흘러내리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볼륨감도 살고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30초 큐어링 할게요. 옆으로 보셔가지고, 네, 볼륨감이 제대로 살아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볼륨감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마찬가지, 젤을 뜨셔가지고, 중간부터, 옆으로 퍼지듯이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거 그 클리어 젤 이용해서 두께감을 만드실 때 또는 손톱 길이 연장을 하실 때 붓이 손톱에 닿지 않으면, 표면에 닿지 않으면서 끌어당기듯이 볼륨감을 살려주셔야 되거든요. 안 그럼 붓자국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클리어 젤이 좀 묽었어요. 묽다 보니까 너무 퍼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아무리 가운데를 높이 살려놨어도 좀 죽는 경향이 있어서, 그때는 그 젤을 구울 때 앞뒤로 손을 뒤집어가면서 구웠거든요. 통닭 뒤집는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이제, 그래야만 이 젤이 흘러내리지 않고 가운데로 모아질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썼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엄지 같은 거 할 때 그런 방법을 많이 하죠. 엄지가 좀, 기울어져가지고 잘 구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예전에는 이 젤이 너무, 요즘은 젤들이 제형 자체가 굉장히 좀 띡한 편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업하기가 좀 편하죠. 근데 예전에는 묽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벌써 흘러내렸을 거예요. 옆에 다 번져가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구워낼 때 어떻게 했냐면, 이게 흐르지 않게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어서, 네,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굽고, 10초 정도 굽고, 나머지 이렇게 뒤집어서 구워내는 그런 방법을 썼었어요. 네, 30초 큐어링 끝났고요. 여기에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저는 이제 커버 클리어 젤을 이용해서, 켄지코에서 나온 젤을 이용해서 바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벨벳을 올릴 거기 때문에 이 마무리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리어 젤로 어느 정도 두께감이 없는 상태에서 벨벳을 올리면 벨벳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두꺼운 제형인, 예, 클리어 젤을 이용해서, 커버 젤을 이용해서 제가 아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샵에서 제가 젤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손님들 손톱이 너무 많이 상하니까, 요즘은 이제 표면을 많이 갈지 않으면서 작업을 해주고는 있는데, 웬만하면 뭐 안 하다 보니까는 그 고객들이 제가 젤을 못하는 줄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 샵은 젤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오셨어요. 근데 젤을 못하는 게 아니라 고객 손톱이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제가 별로 권해드리지를 않을 뿐이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벨벳을 올릴 거예요. 벨벳을 올릴 때 레오파드 식으로 올릴 거기 때문에 드문드문 먼저 이렇게 진한 컬러를 이용해서 네, 레오파드를 느낌이 나게 올려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라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가을에 보라색은 항상 가을 되면 인기가 많죠. 특히 붉은 보라가 붉은빛이 나는 보라색이 인기가 가장 많아요. 이 안에 밑에 클리어 젤로 씌웠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 꼼꼼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벨벳이 구워내고 나서 털어내면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벨벳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 벨벳은 마지막 작업이기 때문에 30초를 하시는 것보다는 2분 정도 큐어링을 해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아까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오른손을 먼저 작업을 했는데 30초, 60초 해봤는데 정확하게 제대로 안 돼서 제가 120초를 큐어링을 했고요. 그리고 모스티브 램프에다가 120초를 하고 켄지코 램프에다가 120초를 했어요. 똑같은 48와트짜리인데 열감은 켄지코께 훨씬 더 열감은 있어요. 열감은 있는 대신 그만큼 또 잘 구워지는 것 같아요. 똑같은 120분인데 모스티브 거는 열감이 없어서 작업할 때는 괜찮은데 벨벳을 해갖고는 잘 구워지지 않아서 켄지코 지금 그 램프에다가 120초를 구워내고 있는 중입니다. 어머 너무 이쁘다. 원장님은 정말 벨벳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연습 안 하신 것 같아. 한 방에 성공하는 클라스. 연습 10번 했습니다. 연습 10번. 연습 10번. 이렇게 벨벳 작업이 끝났고요. 아니, 다시? 벨벳 말고 이거 컬러만 소개하면 되잖아요. 아, 그런 거야? 컷컷해서. 펜슬 나이도 점점 올라가고 있어. 미안해. 자, 제가 이 키스젤에서 나온 17W4라는 색깔인데 요 색깔이 좀 예쁜 것 같아요. 가을 보라치고는. 그래서 일단 컬러젤 작업을 하겠습니다. 엄마, 잠깐만. 이거 키스야? 응. 케이스 아니야? 키스. 캐스. 다시 좀 새로운 브랜드 롤쳐보고 있어. 아, 미안해. 컷, 컷. 좀. 이건 진짜... 펜슬 난이도 극한이다. 다시, 다시. 페이크다, 페이크. 편집 끝났다. 뭐야? 이게 아니라고? 저기, 캐스젤. 이제 컬러를 할 건데요. 캐스젤, 17W4라는 색깔인데, 이 색깔이 가을보라치고는 굉장히 예쁘게 나와서 이걸로 전체 나머지 색깔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영상이 정상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건 내 뼈를 갈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 오빠 뼈 가른 영상 되겠다. 30초 큐어링 하겠습니다. 뭐 부대기는 무너졌냐 싶게요. 묶고 더블로 가! 묶고 더블로 가! 곽용철 게임이야. 곽철용이야. 투 들어가겠습니다. 30초 큐어링 하겠습니다. 자, 새끼손가락에 제가 이제 체크를 들어갈 건데요. 간단한 체크를 할 거예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켄지코에서 나온 703번이야 이게? 네, 맞네요. 점점으로 돼가지고 제가 눈이 안 좋아서 703이라고 돼 있네요.
자주색인데 괜찮아 예뻐요. 703번 맞습니다, 어머니. 네. 섬에 한 줄 그을 건데요. 위에서 아래로 일자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붓은 From the Nail에서 라인 1번이에요. 붓탄성도 괜찮고 그때 박람회장에서 구입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요. 사용하기 편해서 라인 긋는 데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줄을 하나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굵은 줄이기 때문에 밑에 또 굵은 줄 하나 더 프렌치 선 정도로 해서 굵은 선을 하나 제가 이렇게 선을 그었더니 저희 딸이 포장지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긴데 얘기를? 밑에 굵은 선 세로 가로 하고 나서요. 여기 위쪽에 큐티클 라인에 디프렌치 선 정도로 생각하시고 네 그쪽에서 가늘게 한 줄 그어주시면 선이 완성이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선은 한번 작업 끝난 다음에 할 거거든요. 이때는 한 10초 정도 큐어링 하는 거 15초 할게요. 15초 큐어링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어머니? 뭐라? 소세지 줄. 아, 맞다. 소세지 줄이라고 그랬다. 뭐 딸 때문에 웃네. 자, 이렇게 이제 자주색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골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을에는 어쨌든 가을부터는 골드를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여름에는 은색을 많이 쓰는데 가을부터는 골드를 많이 쓰거든요. 골드를 할 때 이 자주색 선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반대쪽에서 하셔도 되는데요. 이쪽에서는 정 가운데에서 자주색이 살짝 옆으로 갔으니까 이 금색은 정 가운데에서 하시면 예쁠 거예요. 저 혼자 예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다 선을 그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냥 가볍게 체크라고 해서 저도 체크할 때 여러 가지 색을 써서도 작업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색하고 자주색만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 밑에는 이 자주색 밑으로 금색을 또 한번 굵은 선으로 넣어주시면 굵은 선으로 금색도 똑같이 밑에 쪽에다가 포인트를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쪽에다가 저는 이제 밑에다가 자주색 밑에다 작업을 했었죠. 여기 위쪽 라인은 자주색 위쪽에다가 금색 라인을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인이 조금 흔들렸을 때는 아까 제가 사용했던 유분기 제거할 때 사용했던 제품 있죠? 네, 프리퍼레이션 그 피오테에서 나온 그 제품으로 살짝 라인을 닦아주시면 그러기 위해서 아까 자주색을 제가 한 15초 정도 15초를 구워냈죠. 큐어링하고 네 다시 금색을 했기 때문에 자주색이 닦일 일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해주시면 선 정리도 깔끔하게 되실 거예요. 30초 큐어링 할게요. 마무리니까. 이제 스톤을 붙일 건데요. 아까 처음에 네 사용했던 마약젤 가지고 네, 적당량 일단 올려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뭐야 아이고 뭐니 나 이 제품도 제가 박람회장에서 구입해 갖고 온 건데요.
이 보라색, 이 핑크색 스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램프, 이거 다이소 거예요, 다이소. 이 스톤 같은 거 붙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홈을 메꾸는 것도 마찬가지 마약 젤로 홈을 메꾸도록 할게요. 조금 저는 이 홈 메꿀 때 좀 두껍게 메꿔주는 편이에요. 고객들이 워낙 일을 많이 하니까 이걸 좀 얇게 해주면 뭐가 낀다고 자꾸 그러셔가지고 사이사이 좀 두껍게 올려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지금 틈새를 메꾸기 위해서 가는 붓으로 해줬죠. 그리고는 이거를 쓸어내리듯이 살짝살짝 정리해 주시면 돼요. 손끝에는 두꺼우면 안 좋으니까 손끝은 얇아 보일 수 있게 작업해 주시고요. 30초 큐어링 하겠습니다. 가을 네일아트를 했으니까 무광으로 가을 느낌이 더 날 수 있게 따뜻한 느낌이 날 수 있게 할게요. 무광 탑젤은 이 피오떼에서 나온 실키 탑젤을 사용했고요. 이 무광의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광택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네, 또 지저분해져요. 먼지가 묻어서 좀 지저분한 느낌이 날 때도 있기 때문에 무광 탑젤은 젊은 사람들 정말 손을 안 쓰는, 네, 집에서 일 안 하고 어떻게든 그 손을 전혀 그냥 정말 자기 얼굴 닦는 정도만 하시는 분들은 무광 탑젤을 써도 참 예뻐요. 오래 가고. 그런데 매일 아침 뭐 설거지하고 집 치우고 하는 주부들 같은 경우는 이 무광 탑젤을 하면 오래 못 가세요. 그래서 저희 회원들 같은 경우는 무광 탑젤 한번 해드렸는데 오래 안 가고 한 이틀 지나서 오셔가지고 무광 탑젤이 너무 좀 손이 지저분해 보인다고 다시 유광 탑젤로 발라달라고 해서 제가 유광 탑젤을 다시 발라드렸거든요. 네, 아까 벨벳 한 대는 건너뛰고요. 네, 30초 큐어링 하겠습니다. 30초 큐어링을 했을 때 약간 광택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네, 2분 정도 제가 큐어링을, 나머지 1분 30초를 더 큐어링을 해보겠습니다. 큐어링이 끝났고요. 네, 젤 클렌저를 이용해서 위에 부분을 닦아보겠습니다. 미경화 젤 남아있는 거 얼마만큼 무광 처리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네. 무광이 상당히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무광 젤을, 탑젤을 여러 가지 써봤는데, 피오떼 거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번엔 또 다른 무광 젤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 가을 네일아트를 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